1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니까 사무소 공동사용,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하는 부분부터 나오죠. 자, 공동사용 하면 사무소를 어떻게 하는 거? 같이 쓰는 거죠. 자,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란 사무소를 같이 쓰는 거다. 그래서 공동사용 하면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소위말하는 합동사무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합동사무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법률사무소 같은 데 가면 합동사무소가 많아요. 그 합동사무소 가면 변호사들 그 다음에 또 법무사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한 사무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개업공개사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 예. 일단 비용이 절감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비용 절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사의 목적은 자, 법에다가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면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사의 목적을 좀 거창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이 사무소 공동사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사무실을 일단 이렇게 구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갑이라는 개업공개사, 을이라는 개업공개사, 병이라는 개업공개사, 정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일단은 어떻게 한다? 같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이때 이 갑은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을은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병은 법인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다 섞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 남았죠? 정은 그럼 이제 누구를 할까요? 소속공개사는 아니겠죠? 소속공개사는 직원이니까. 중개보조원도 직원이지, 아니죠? 금방 배운 거 뭐 있어요?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자, 공인, 부칙, 법인. 자, 이 분사무소는 이 병법인의 분사무소 아니겠죠? 네. 왜요? 같은 사무실에다가 같이 할 리가 또 없고, 또 하나, 이제 법적으로 따진다면,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인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업공개사가 사무실을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업무 효율적 수행이라는 요 문구를 보면 아무래도 경비가 절감되겠죠. 자, 또 하나는 자, 일단 공인하고 부칙하고 이렇게 같이 쓴다면 혹은 또 법인하고 한다면 자, 이 부칙의 업무 지역이 어디예요? 업무 지역 어디죠? 예, 네,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근데 만약에 부칙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물건을 다른 지역 물건을 물어왔습니다. 그거 지가 돈 벌겠다고 중개주면 안 되죠? 위반 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 처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한테 넘겨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결국 얘가 중개준 형태가 된다면 얘도 나중에 커미션 좀 먹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업무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이렇게 사무소 공동 사용 목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하려면 업종이 좀 틀려야 돼요. 여러분 주 업종이. 자, 예를 들어서 갑은 주택 전문, 자, 뭐 을은 토지 전문,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지만 나중에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둘이 만약에 둘 다 주택 전문이다. 그러면 나중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 네 건이 내 건이 나중에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소 공동사용이라는 것이 일단은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둘이,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한 분들은요, 대부분 이제 이 성질들이 다 이제 뭡니까? 다 이제 고집들이 한 고집들 해요. 그러면 나중에 둘이 와서 어떻게 한다? 네 건이 내 건이 싸우다 보면 이거 6개월도 못 가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땐 가능하면 이질적으로 하는 것이 좀 좋아요. 그래서 얘는 주택, 얘는 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하면 일단 뭐도 절약되고 경비도 아무래도 절약되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내가 없을 때 업무를 갖다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방법은 그럼 어떠냐? 방법은 이쪽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사무실 구해놓고요. 이쪽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실 구해놓고 이쪽 사무실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옮기는 방법 있죠? 사무실을 어떻게 한다? 이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무실 구해놓고 이제 갑을 병정이 등록해요. 아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존 사무실을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합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원주에 있는 개업공개사와 횡성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OX. 자, 원주에 있는 개업공개사와 횡성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 자,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A군에 있는 개업공개사와 B군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오해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출문제 갖다 놓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기출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여기에 있는 개업공개사와 얘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왜?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이전하면 되죠?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옮기면 되죠?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옮기거나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게 기출에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자, 의무와 그다음에 책임은 어떻다? 각각 개별적입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된다? 각각 개별적이다. 그러니까 뭐만 같이 쓸 뿐? 사무실 등록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자, 업무 보증 설정 따로따로 해야 되고 직원 따로따로 뽑아야 돼요. 자, 여기에 갑을 병정이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A라는 여직원을 하나 뽑아가지고 갑을 병정이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사용할 수? 이건 저번주 배운 거 지금 응용하는 거예요.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예외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 자, 저번 주에 뭘 배웠죠? 이중 소속 금지라는 걸 배웠죠. 기억나시죠? 자, 이중 소속. 한 사람은 하나에만 소속돼야 되고 여러 군데 소속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만약에 A가 여기 일을 다 본다면 갑을 병정이 어떻게 돼요? 다 소속된 거죠? 이게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좀 돼야지만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사무실 안에다 여직원 같이 두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것도 훨씬 업무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자, 뒤에 의무와 책임 어떻게 한다? 각각 개별적이다. 그리고 자,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이제 이런 방법으로다가 한다 그랬죠? 자, 사용권 있는 자의 사용 권한 있는 자에 뭐를 첨부하냐면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서류가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사용 승낙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무실을 지금 하나를 구했죠. 근데 이게 갑을 병정이 공동 계약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건물주 입장에서 갑을 병정과 공동 계약 해왔네요. 안 하죠? 이거 했다가 저 건물주 큰일 납니다. 왜냐? 얘한테 월세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가라. 이러면 나중에 골치 아프죠, 이게. 그래서 아예 한 사람과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일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갑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이때 사용 권한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자, 그러면 갑은 사용 승낙서 필요 없죠? 내 거니까. 내가 계약 맺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을병정은 갑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는 얘기예요. 자, 요까지가
사무소 공동사용과 관련된 부분.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다만 공동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한번 보죠. 이 경우인데요. 자, 내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자, 사무소에, 자, 이게 내가 갑이 지금 업무정지 받았어요. 업무정지 받았다. 이 상황에서 이쪽에 을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승낙서를 못 줍니다. 이게 이제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는데요. 옛날에 제가 많이 좀 써먹으라고 했던 건데, 이때 이제 중개사법에 구멍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구멍 중에서 막힌 게 또 이겁니다. 바뀐 지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자, 갑이 업무정지 받죠. 그러면 절제 어떻게 하느냐. 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을을 다시 해서 개설 등록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전시켜가지고 여기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실은 갑은 일을 못하지만 을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을, 갑이 을에게 일을 이렇게 살짝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런 편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업무정지 처음 받은 기간 중에는 일단은 새롭게 공동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꾸로 자, 이 갑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을 사무소로 옮겨가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공동사용 못하고 갑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못하고, 다만 이건 되죠. 자, 여기에 갑, 을, 병, 정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같이 이제 공동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갑이 업무정지 받았다. 이때 을, 병, 정 일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요때는 이제 가능한 거죠. 그 외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일단 못한다는 거, 그거 일단 구분해 놓고, 자, 이제 사무소 이전을 한번 보죠. 자, 뒤로 넘어가면 뭐냐면 중개사무소 이전. 자, 중개사무소 이전이 여러분들 사무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일반 중개사무소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아까 분사무소 배웠죠? 분사무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전 절차를 분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중개사무소부터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자, 이전한 날로부터,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이죠.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한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 자, 요거 묶어 보겠습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라 해서 날짜? 10일.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전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죠. 이전하고 나서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 자,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곳이죠. 이전한 곳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 이전 신고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할 때 이제 서류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이전 신고할 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 들어가요. 등록증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등록증 있죠. 등록증 원본에다가 자, 사무실 저쪽이 구했죠.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가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들어갑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서류 뭐? 사무소 항상 사무소를 옮기거나 그럼 사무소를 구하면 서류가 항상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등록증 원본이 들어갑니다. 자, 등록증 원본 두 가지를 이전 신고 첨부해가지고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뭐 한다? 자, 등록증을 일단 어떻게 한다? 재교부해줘요. 다만 동일관청 이전하면 이때는 변경교부, 변경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걸 보죠. 자, 지금 원주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이전하면, 예를 들어 횡성으로, 아까 횡성 얘기했으니까 계속 이제 횡성 얘기하죠. 횡성으로 이전했다. 자, 원주에 있는 사무소를 횡성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횡성. 예, 횡성군청에다가 이전 신고하는 거죠. 횡성군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횡성군청에 이제 서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횡성군청에서는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재교부해줘요. 왜 재교부? 다시 교부해줍니다.
그럼 왜 다시 교부해 주느냐? 원주에 있을 때는 등록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가 됐어요? 원주 시장 명의로 교부됐죠? 근데 횡성으로 가니까 이제는 누구 명의로 해줘야 돼요? 예, 횡성 군수죠? 군수 명의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등록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재교부를 해주는데, 다만 동일관천 이전하면 어떻게 된다? 변경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관천 이전하면 변경교부할 수 있다. 자, 원주에서 원주로 이사 온 거예요. 원주 저쪽에 뭡니까? 물실동 이쪽에 있다가 요즘 좀 혁신도시가 좀 잘 되나요? 좀 뭐 장사 좀 되나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 혁신도시로 사무실 이전했다. 그러면 등록관청 어떻게 돼요? 같은 등록관청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변경교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뭐냐면, 자, 원주에서 원주로 왔으니까 밑에 원주시장 그대로죠. 그럼 뭐만 바뀌는 거? 그렇죠. 주소만 바뀌죠. 그러니까 기존 등록증에 뭐가 있어요? 주소가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밑줄 치고 밑에다가 다시 써가지고 주는 거죠. 굳이 새롭게 프린트해가지고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변경교부할 수 있다는 차이. 자, 차이점.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달라지면 뭐 해야 되고요? 재교부 되고요. 같은 등록관청이잖아 뭐 한다? 변경교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재교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을 하면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는 지체 없이 뭐한다? 송부를 해줘요. 자, 원주에서 횡성으로 이사 갔다면 횡성군청에다가 뭐하고? 이전 신고하고. 그럼 횡성군청에서는 등록증 재교부해 주겠죠. 그러면 횡성군청에서는 원주시청으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서류 보내달라 연락 옵니다. 자, 그러면 원주시청에서는 어디로? 횡성군청으로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서류, 자, 서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류. 처음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서류들 나오죠? 자, 그거 제출을 하고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예. 자, 116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은 개설 등록 대장 한 장짜리 대장 만듭니다. 그거 보내주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처음에 신청할 때 서류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 거 잘 보세요. 최근 몇 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1년간에 행정 처분이 된 서류. 행정 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 처분이 어떻게 돼요? 진행된 서류. 행정 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 처분이 진행된 서류를 보내준다. 그러면 행정 처분하면 여러분들이 취소하고 정지예요. 자, 이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기억날 텐데 청구하신 분에서 잠깐 언급합니다. 취소,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행정 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배울 거예요. 거기 행정 처분이 된 서류는 이미 끝난 거고 1년 이내 끝난 거고, 자, 행정 처분이 진행되는 서류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아직까지 행정 처분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행정처분이 지금 진행되는 서류를 보내주면 최종적으로는 누가 행정처분하는 거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 최종으로 결론은 이전 후 등록관청 내리겠죠? 자, 그래서 이전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결국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는 거예요. 자, 서류 세 가지 송부하는 거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중개사무소 이전. 지금은 머릿속에 이전은 며칠 이내 한다. 예, 10일 이내 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 절차 눈여겨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전을 보죠. 분사무소 이전. 자,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요까지는 내용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하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합니다. 아까 분사무소라는 개념 배우면서 제가 요거 한번 강조했었죠?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예, 주된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처에다 뭐 한다?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서류, 신고서에다가, 저, 뭡니까? 사무소 구했으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신고필증,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원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전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처에서는 뭐 한다?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을 재교부, 다시 교부해줘요. 다만, 마찬가지로 동일관청 이전하면 변경교부, 변경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서류는 뭐 거의 저쪽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은 뭐 한다? 재교부해주는데 동일관청 이전하면 변경교부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 전, 그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 어떻게 돼요?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설치 사실을 뭡니까? 이전 사실을 어떻게 한다? 통보함으로써 끝내는 지체 없이 통보한다. 자, 잘 보세요. 이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 절차가 뭔가가 조금 틀리다는 거 느껴지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고 이렇게 구분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절차. 절차를, 자, 머릿속에다 한번 기억해보세요. 여기, 자,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냐. 원주에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어디 있냐면, 아까 횡성에다가 만들어놨죠? 예, 횡성에다가 한번 보죠. 횡성에 분사무소를 하나 설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사무소를 어디로 옮겨볼까요? 평창. 어디로? 아, 평창으로 옮겨볼까요? 예, 평창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평창은 요즘 잘 돼요? 저기, 지금 참 숭어 낚시하죠? 숭어, 진부면에 지금 송어인가? 송어죠, 송어. 아, 제가 한 평창에 그 송어 낚으러 한 두 번 갔었는데, 한 마리도 못 그냥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평창 안 가요. 어디 가냐면, 저쪽에, 요즘은 저 가평하고 천평 쪽에도 하거든요. 올해는 안 합니다. 워낙 따뜻해가지고. 한 6년 정도를 구멍 낚시하러 가가지고 딱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엄청나게 많아 있었죠? 평창도 제가 한 두 번 갔었는데, 한번 평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횡성에 있는 분사무소를 어디로? 평창으로 한번 옮겨보죠. 일단, 횡성에 있는 분사무소를 어디로 옮겨놓고 나서? 평창으로 옮겨놓고 나서 며칠 이내 신고하는 거예요? 10일 이내. 이때는요, 영업해도 상관없어요. 중개사무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하고 나서, 이전한 사무실에서 그대로 영업해도 상관없어요. 영업하면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이제 여기 어디다가 이전 신고하죠? 원주. 예. 자, 원주시청에다가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원주시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주된 사무소 등록처 이전 신고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원주시청에서는 일단은 관청이 틀리니까 신고필증 보여주고 재교부해주고 원주시청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 어떻게 한다? 통보. 한다. 원주시청에서는 어디다가요? 횡성에다가도 통보하고, 어디다가요? 예, 네, 평창에도 통보하는 거예요. 자, 그럼 횡성에는 뭐대로 통보해요? 너 동네에서 나갔다라고 통보하는 거고, 자, 평창에는 어떻게 돼요? 너 동네로 왔다라고 통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보내라 지체 없이 통보를 하면서 끝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과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뭔가가 차이점이 한 두 개 보일 텐데요. 일단, 신고필증하고 등록증은 뜨면 그냥 똑같다고 보고요. 이건 진짜 신고필증, 등록증은 일단 좀 똑같다고 보고. 자, 크게 차이 나는 거. 자, 중개사무소 이전은 어디다가 이전 신고? 예, 이전 후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어디다가? 예, 여기에다가 이전 후 그럼 틀려요.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증. 자,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증. 이전 후 등록증 틀리다 놓고 내가 얘기를. 자, 주된 사무소 등록증. 자, 그러면 이제 요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자, 여기는 이전 전만인데, 여기는 이전 후까지 나오죠? 자, 그거보다 거기서 조금 더 한번 눈여겨보세요.
지체 없이, 아, 이건 지체 없이 써놔야 되는데, 여기도. 안 썼습니다. 자, 여기는 잘 보세요.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뭐가 송부돼요? 서류가 송부되죠? 이전 전에서 어디로? 이전으로다가 서류가 보내줍니다. 자, 근데 분사무소를 보세요.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 뭐 한다? 통보하죠? 서류가 우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는? 없죠? 서류는 그대로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된 사무소 있는 거예요. 서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류는 그대로 어디 있고, 주된 사무소 있고, 뭐만, 그 사실만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이점. 자, 이런 차이점들이 나중에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이런 차이점들을 눈여겨 탁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로 문제화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며칠이나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요. 요거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10일 이내 안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본이 끝나고 나니까 11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게시 명칭 표시 광고 부분 나오는데요. 게시 공부전 이제 잔잔한, 큰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좀 잔잔한 내용들, 토막토막 내용들이 나와요. 자, 게시 의무. 게시 의무. 게시가 뭐예요? 의무. 게시란? 걸어둡니다. 게시판 하는 거 있죠? 자, 게시. 신의 게시가 아니에요. 그게 신의 게시는 이거고요. 여자입니다. 이거는 애자죠? 자, 게시 의무. 걸어둔. 여러분들, 게시판 생각하면 돼요. 게시판. 게시판에는 걸어두는 판이죠? 자, 게시 의무, 걸어둘 의무가 있다. 이거는 어느 업종이든지 거의 있습니다. 학원도 보면 학원 등록증부터 쭉 걸어놓는 게 있어요. 저쪽, 한 뒤에 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느 업종이나 이런 걸어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둬야 돼요.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뭐를 걸어두냐? 자, 등록증. 등록증, 원본. 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증과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을 그냥 갖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더라도 등록증 대신에는 뭐, 분사무소는 뭐더라? 설치신고 필증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원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자격증 원본과 관련된 부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이거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표 한도액표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업무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냥 제가 편리하게 제가 뭐 용어가 지금 업무 보증 설정이 제가 용어가 이제 입이 익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합니다. 업무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자, 보죠. 네 가지 걸어두라는 거. 뭐 다 이런데 아마 사무실에 가면 다 걸려져 있죠? 자, 등록증 원본 걸려져 있을 거고, 원본입니다. 자, 자격증 뭐예요? 원본. 자, 원본이라고 나온 게 몇 년 안 돼요. 이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당사자에게는 별로 재밌지는 않겠지만 몇 년 전에 이게 어떤 개업공개사가요 등록증을 어떻게 잊어버렸는데 마침 뭐가 있었냐면 등록증 복사본이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 걸어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이 아니고 뭘 걸어뒀다? 예, 그냥 복사본이 사본을 걸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등록관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너 왜 등록증 원본 안 걸어두고 복사본 걸어두냐? 그래서 자 요거 위반하면 게시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자 게시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거예요. 몇십만 원 되겠죠? 부과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이제 원본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냥 뭐라고 했냐면 등록증을 게시하라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게시하라고 명칭이 나올 때예요. 원본이나 문구가 없을 때입니다. 자, 너 원본이나 사본이 개념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과태료 나와가지고 억울하다 그러면 이의신청하죠? 그럼 어디로 가요? 아, 이의신청하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가서 최종 판결, 최종적으로 나오냐면 법원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뭡니까? 운전하다가 과태료 나오죠? 아, 난 안, 저 위반 안 했는데 그 경찰이 와서 잡죠? 그럼 억울하다 그러면 이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요. 법원에서 단독심으로다가 판결 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소송이 없다 그래서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 나온 거예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법원에서 판사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본, 사본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없다라고 판결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뒤에 원본이라는 문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조건 뭘 올려놔야 된다? 예, 네, 원본 올려놔야 돼요. 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자, 누구 거? 개업공개사 거, 소속공개사 거.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일표 대표. 자,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서류. 이건 뭐, 여러분들 공제증서 이런 것들이죠? 자, 네 가지. 이거 만약에 걸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원이에요, 과태료. 자, 이런데 아마 지금은 중개사무소에 다 네 개 다 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종종 어디께 잘 안 걸려져 있냐면, 요일표가 잘 안 걸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은 요일표가 거의 다 걸려져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 자, 이것 좀, 요즘 저 여기는, 저 강원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요, 보수 요일표를 이제 관청에서 나눠주거든요. 이거 걸으라고. 이만한 거, 크게, 해서 걸어두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안 걸려 있는 사무실이 가끔 있어요. 아니면 저 어디다가 넣어놔요? 책상 밑에다가 가끔 넣어놓죠, 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방법도 있습니다. 정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걸어놓고 쭉 그려놓고 화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단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싹 지우면 되죠? 예,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보기 쉬운 게 걸어둬라. 안 걸어두면 어떻게 된다? 100만원이에요. 과태료. 게시 위반과 관련된 부분 있었고요. 자, 사무소 명칭 부분 나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을 써라. 개업공개사는, 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자, 부동산 중개. 요 둘 중에 하나는 써줘야 돼요. 자, 이제 명칭과 관련된 부분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자, 여기는 또는이라는 게 나와야죠.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를 표시하는 거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써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안 쓰면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이제 과태료도 이제 슬금슬금 나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공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안 쓰면 100만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사무소 이렇게 보면 간판에다가 꼭 요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무슨 무슨 부동산 뭐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다가 꼭 뭐라고 해놨어요? 공개사 사무소란 요만 조그맣게라도 써놨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건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개업공개사를 표시하는 거. 자, 그러면 이때 부칙 개업공개사 있죠? 이 사람 자격증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떨었죠. 그러면 자격증 없는데 이 명칭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칙 개업공개사는 자 공인 중개사 사무소라는 내용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 금지. 공인 사무소라는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부칙 개업공개사는 어떤 문구만 써야 돼요? 어떤 명칭만?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만 써야 돼요. 자. 개업공개사는, 자,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무소 둘,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부칙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공개사 사무소는 명칭 쓰지 못하니까 뭐만? 부동산 중개라는 말만 써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칙만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문구상에 개업공개사는 이거 쓰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종종, 질문하는 게, 아니, 개업공개사는 이것도 포함되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법에는 개업공개사라고 되어 있고요. 부칙은 맨 뒤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납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네, 요렇게 문제가 나와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무슨 뜻인지 상황을 파악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얘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들이 조금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부채개업공개사가 공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썼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개업공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 보세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자격증 있으면서, 뭐, 요건은 조금 좀 틀린 것 같은데, 자격증 있든 없든, 자, 등록하지 않은 자죠? 자, 개업공개사 명칭이 어떻게 돼요? 용어정의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용어정의가 뭐예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개업공개사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예,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저도 개업공개사 아닙니다. 왜요? 저 네, 등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업공개사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자, 공개사 사무소, 공인 중개사 사무소,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누구만 쓰란 얘기? 개업 공인중개사만 쓰란 얘기죠. 개업 공개사 아닌 자가 이거나 아니면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원을 벌금이에요. 저번 주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 하나 배웠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제 안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뭐하라? 수업 빠지지 마시라 라고 했었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금지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누구죠?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고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얘는 누구예요? 네,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용어의 정의할 때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고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뭐 한다? 자격 취득하지 않을 얘기한다. 이 얘기를 많이 몇 번 연습시켰죠? 이거 여러분들 잘 구분해줘야 돼요. 앞으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요 세 가지 문구가 딱 앞에 두 글자만 빼고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개업이나 소속 들어가면 틀리고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에다가 어떤 내용을 나왔을 때 개업 공개사는 아닌데 여기 개업자가 빠지면 또 틀리고요. 요거 문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문구를 한번 보죠. 요 문구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요 개업자 뺐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요 문구. 맞아요? 틀려요? 예, 네, 틀리죠? 이 문구는 반드시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 앞에? 그렇죠. 개업자가 들어가지만 맞는 내용이에요. 잡아낼 수 있어? 잡아낼 수? 있죠? 예. 네. 잡아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거. 예, 지금 그 두 글자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답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앞으로 지겹게 연습할 겁니다, 이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들은 1천만 원 벌금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자, 뒤에
성명표기라는 게 있어요. 오개강, 자, 여러분들 120페이지 보니까, 오개강 건물 부분 있죠? 자, 옥외 관고물에다가, 오개강 건물에,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리고 돌출, 그 다음에 옥상, 옥상 간판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돌출, 옥상, 네 가지 간판에, 뭐를 써라?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성명을 표시하라. 자, 여러분들 간판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죠? 제가 지나가면서 간판 좀 보라 그랬죠? 보라 그랬을 텐데.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죠? 뭐, 차 운전한다고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간판 보면서 그 간판에 꼭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 봤어요? 이름 들어가 있다는 거 보셨죠? 예, 표시해줘야 돼, 이름. 성명.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란 일반인이 쳐다봤을 때 어떻게 돼요? 보일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표시하라. 주된 사무소는, 자, 법인에서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예,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을 표시해줘야 돼요. 이거 만약에 표시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간판에 다 이름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근데, 간판에 이름 말고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중개사무소 지나가면서 간판에, 상호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름 있고, 그냥 뭐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 예, 네, 숫자. 전화번호도 있지만, 등록번호가 있었죠? 뭐, 지금, 어디 보니까 허가번호라고 해가지고서 아직 붙여놓은 데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등록번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써놨죠? 그거 왜 붙여놨을까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하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지금 하라 그랬나요? 안 했죠? 분명 저는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옛날 간판이에요. 요즘 들은 간판에는 아마 등록번호 없을 겁니다. 옛날 2000년도 전까지, 2000년도 전까지는 이름뿐만 아니라 등록번호, 허가번호를 일단 써놓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뭐만 표시하도록? 예, 네, 성명만 표시하도록. 그래서 옛날 간판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등록번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지금 요 성명만 표기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이런 간판에 대한 위반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철거 명령을 썼어요. 철거 명령. 뜯어내라. 위반된 간판들 어떻게 하라? 뜯어내라.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 이때는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 여러분들 저기 그 강제 철거하는 거 가끔 보시죠? 자주는 아마 못 보시고 텔레비전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데 어떤 왜 계곡 같은데 불법적으로 왜 저기 가건물 져놓고 왜 음식 파는 데 있죠? 왜? 그거 뜯어내라 그러면 안 뜯어내면 뭐 끌고 와요?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부셔버리죠? 자, 그게 대집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판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등록관청에서 뭐라 그래요? 그 간판 뭐라? 철거해라, 뜯어내라. 그러면 안 뜯어내죠? 그럼 뭐 들고 온다? 도끼 들고 와서 부셔버립니다. 그 대행하는 데 있죠? 왜? 대행업체 있습니다. 업체들한테 이제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청구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느 법에 의한 근거다? 자, 법 이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철거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거기 보니까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하는 부분 한번 보죠. 자, 일단 개업공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뭐 할 때? 광고할 때 성명 등을 표시하라 했습니다. 성명 등을 표시하라. 자, 누가 광고할 때요? 누가 광고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할 때
성명 등을 표시하는데 표시사항이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또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네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가지 아주 시험 문제 나오기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저번 주에도 그랬죠? 이게 지금 몇 개예요? 딱. 예. 그러니까 단순 문제로서 나오기는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나머지 하나 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등록번호 이런 것들 하나 집어넣으면 딱 맞는 부분입니다. 자, 네 가지 표시하라. 이거 만약에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이제 중개대상을 광고할 때 이 네 가지를 표시하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다시 물어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누구지요? 등록하지 않은 자지요.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중개업을 위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 금지. 광고를 금지한다. 자, 중개대상물이 뭐죠? 토지. 자, 중개대상물. 다섯 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전축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섯 가지가 중개대상물이죠. 그 중개대상물을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위해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만약에 걸렸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원 벌금.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제 이거 다시 물어봐야죠. 등록하지 않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폭넓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문제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란 중개사무소 근무하는 자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중개보조원 개업공개사 아니죠. 자, 소속공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들이 자기들 명의로 중개대상을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중개대상을 광고는 누구 명의로 해줘야 되는 거? 예, 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해줘야지 자기 명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광고하면 뭐 정보지 같은 데 광고하거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뭐도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그 다음에 블로그 이런 거 있죠? 카페. 거기다가 물건을 올리는 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요즘 블로그 작업 많이 하시죠? 요즘들 개업 공개사 보면 컴퓨터로 해가지고 오는 게 50% 이상이래요.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반드시 뭐를 공부해야 되는 거? 뭐를 공부해야 된다? 컴퓨터 꼭 공부 좀.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지금 못하시는 분 손들어라 하면 안 들겠죠? 일단 나중에 여기 저 컴퓨터는 뭡니까? 저 동사무소 같은데 왜 그런 데서도 교육을 많이 해요. 요즘은 컴퓨터 없으면 부동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면서 블로그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직원 명의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누구 명의로? 예,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이런 광고를 했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원 벌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칭 광고와 관련된 부분 하고, 자, 좀 쉬었다가 123페이지 이제 겸업하는 부분을 보죠.